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학과 강덕규입니다. 저는 쥐니 소개 및 사용 가이드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쥐니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아보고 직접 실습을 통해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GCC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환경 변수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쥐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쥐니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글에 따르면 쥐니는 작고 가벼운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작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넓은 쓰임새에 비해서 작고 가볍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매력적인 특징이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 장점이 더더욱 도드라집니다.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쥐니는 텍스트 에디터이면서 동시에 통합 개발 환경을 포함합니다. 적지 않은 언어를 지원하는데, C++, Java, HTML, Python 등등 학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언어들을 대부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윈도우, 리눅스, 맥 OS 등의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라즈베리 파이를 다루면 접하게 될 라즈비 안에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저 또한 라즈베리 파이 실습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호환성과 잠시 후 알아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쥐니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가볍다는 것입니다. 작은 용량, 좋지 않은 성능의 환경에서도 빠르게 설치할 수 있기에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쥐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구문 강조, 코드 폴딩, 기호 이름 자동 완성, 스니펫, XML 및 HTML 태그 자동 닫기, 기호 목록, 코드 탐색, 코드 컴파일 및 실행 시스템 구축, 간단한 프로젝트 관리, 플러그인 인터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쥐니는 일반적으로 GTK 라이브러리가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실행됩니다. 그리고 쥐니의 코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조건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쥐니의 개발자는 콜럼번 웬들링, 닉 트릴리번, 매튜 브러쉬, 엘리코 트리거이며 이외에도 많은 관리자, 전문가, 기여자 및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쥐니를 설치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표기한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접속하시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 배너의 다운로드 탭을 누르거나 좌측 하단의 다운로드 쥐니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본인 작업 환경에 맞는 쥐니 파일을 찾아 다운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에서 작업 중이기에 setup.exe 파일을 다운받았고, 따라서 윈도우를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setup.exe 파일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next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쥐니 라이선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의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설치할 편의 기능들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핵심 기능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랭귀지 파일스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언어들 파일이고, 덕분에 프로그램이 한글로도 표시됩니다. autocompletion 태그스는 기호 자동 완성에 필요한 기호 목록을 의미합니다. GTK 3.24.30 런타임은 쥐니를 실행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파일입니다. Development Files는 쥐니의 플러그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파일입니다. 이 기능들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오른쪽 디스크립션에 해당 기능의 설명이 소개되므로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부 체크한 뒤 넥스트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 후 넥스트를 눌러 진행합니다. 시작 메뉴 폴더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 후 인스톨을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한 지니를 실행시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파일을 저장하고자 하는 경로가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니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저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니의 첫 실행 화면입니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새 창이 열려 있고 아래에는 상태, 컴파일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새 파일 만들기, 기존 파일 열기, 현재 파일 저장 등이 있고, 오른쪽에 컴파일, 빌드, 실행을 담당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잠시 새 파일 만들기 오른쪽에 상세 옵션을 살펴보면, 지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언어의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미리 파일 형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저장할 때 형식을 지정함으로써 원하는 언어의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C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컴파일러 기능 설명을 위해 스탠다드 IO 인클루드를 생략하고 printf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난 뒤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니가 들어있는 폴더에 같이 저장하였습니다. 이름을 test.c로 저장하였고, 완료되면 보시다시피 C의 문법이 적용되어 색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빌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단 컴파일러 창에 경고 문구가 출력되었고, 제가 빠뜨린 스탠다드 IO에 대한 지적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수정하고 다시 빌드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빌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경고 메시지가 더 이상 출력되지 않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CMD 창에 제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CMD가 아닌 다른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의 편집의 기본 설정에서 다양한 설정과 함께 터미널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이썬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새 파일을 열어준 뒤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이번에는 test.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아이콘을 눌러 컴파일해 줍니다. 이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제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자바 형식을 지정하여 새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 후 테스트점 자바로 저장해 주었습니다. 컴파일 버튼을 눌러 완료가 되면 실행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제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니의 몇몇 편의 기능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니는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에 쓰이는 Ctrl X, Ctrl C, Ctrl V를 전부 지원합니다. Ctrl X, Ctrl V, Ctrl C, Ctrl V. 또한 컬럼 블록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드를 편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유용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단 보기 탭의 색상 선택기를 통해 지니가 지원하는 다양한 테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테마가 존재하기에 사용자가 본인에게 맞는 색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함수, 변수 등에서 자동 완성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볼수 있듯 내가 선언한 함수, 변수의 목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 기능 또한 존재합니다. 화면 분할 기능은 한 코드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때나 여러 코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상단 편집 탭의 기본 설정, 바로가기를 누르면 다양한 단축키를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맨 아래에 창 나누기 기능이 있습니다. 나란히를 누르고 바꾸기를 눌러 본인이 사용할 버튼을 눌러 지정해 줍니다. 저는 F12로 지정했습니다. 적용을 한뒤 직접 사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분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명령 설정입니다. 여기 빌드 아이콘 오른쪽에서 빌드 명령 설정을 볼수 있는데 본인이 임의로 빌드 명령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C 파일이기 때문에 C 명령으로 나와 있고 다른 언어의 파일에는 그에 맞게 빌드 명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니 소개 및 사용 가이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